보살은 항상 괜찮아요. 어제까지 무슨 주장하셨든. 그것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니까. 그것도 카르마예요. 오늘은요. 오늘은 내가 어제 한 걸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. 오늘 내 입장은요. 좀 더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. 오늘 내가 방송을 더 듣고 유튜브를 더 뒤져보고 자료를 더 구해보니까 이게 더 자명한 것 같더라. 그럼 그리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. 자명하면 바로바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냐고요, 지금. 벌써 하나의 프레임에 딱 묶여 계시고 내가 어제까지 한 얘기에 묶여 계시면 여러분 보살 아닙니다. 어제 내가 한 얘기라도 오늘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보살이에요. 아니, 보살이 어제까지의 무지를 넘어서는 진리를 오늘 반야바라밀을 얻었는데 어제까지 한 말 바꾸자니 부끄러워서 안 바꾸고 계시면 그게 반야를 인욕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. 반야바라밀을 얻으려면 인욕바라밀도 같이 닦아야 되거든요. 내가 치욕이지만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어야 돼요. 수용도 못할 상태에 무슨 보살도를 논해요. 잘못한 것 같으면 빨리 수용하는 게 보살도죠. 여러분이 무슨 성인이에요? 십지보살이에요?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으세요? 잘못한 게 더 많겠죠.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게 더 많겠죠, 아무래도. 그럼 수용하셔야죠. 수용할 준비부터 하고 있어야죠. 유연해야 돼요. 유연하지 못하고 곧 경직되게 하시면 안 되고 정치권에서 되게 편향적인 위선자들이 하는 얘기, 욕심꾼들이 하는 얘기 듣고 금방 거기 빠져가지고 또 한번 내 입장 정해버리고 내 입장 정한 거 쉽게 못 바꾸고 이러면 이게 딱 중생의 모습, 탐진치에 딱 걸려있는 중생의 모습이에요. 유연한 보살은요, 탐진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탐진치에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됩니다. 내 탐진치에서 좀 더 자유로워야 돼요. 아까까지 어리석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난 자명해질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보살이에요.